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동식물, 생물들은 지금 현재 그 생태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먹이사슬이 이어가지고 작은 놈이 많이 있고, 이게 또 이렇게 자연 보존이 되어야만이 정화도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에게 이로운 동물, 저 생물, 식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 없어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드세요? 지금은 양적 생산을 할 때는, 양적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태우고, 많은 걸 쓰고, 많은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요쪽에 환경 오염이 굉장히 안 좋아지지, 탁해지죠. 이 지구가 지금 탁해졌거든. 이만큼 최고의 탁해질 때는, 이 지금 지구가 제일 탁해졌습니다. 제일 탁해질 때는, 양적인 걸 다 생산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우리가 전제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지금 수백 년 안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대로 안 가면 이거는 수백 년 안에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이대로 가게끔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이것은 지금 이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 모든 모순을 생산하고 모든 기술을 생산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놨다면, 이거를 잘 보면은 이것을 좀 더 바로 돌리는 힘도 요 안에서 이 연장을 써서 바르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없다면 이게 힘든데,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냥 정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움직일 거냐가 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지금 이제 이것을 바르게 돌리는데 힘쓰는 거 당신들의 몫이고,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대접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환경은 급속히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기회거든. 이게 이 예를 들어갖고 조금 이야기도 하면, 이 나라가 지금 이 기술을 이만큼 성장을 시키기까지 우리 기술을 가진 게 지금 인류에 있는 기술의 70%, 아래서부터 70%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이게 생산해가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딱 몇십 년에요. 이만큼 만들어가 가지고 있는다라는 게, 이거는 천손들 아니면 이렇게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씨가 일로 들어와서 여기서 좀 더 기술을 완성시키게 한 거예요. 그 때문에 고생들 많이 했지. 하면 이렇게 할 동안에 이 나라가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됐느냐. 엄청나게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만큼 완성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오염을 좀 더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오염시킨 거를, 오염을 제거를 해야지 더 이상 오염을 시키는 짓을 해서는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이뤄낸다. 근데 요거를 오염을 어떻게 하면 제거가 되느냐면, 스스로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에너지가 기운이 좋고, 이 기후가 잘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자꾸 이제 이거 사계가 뚜렷하고 이게 기류가 정확하게 도는 곳이라서 요것이 그 오염이 빨리 이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식히지만 않는다면. 이 자생능력이 그만큼 우수합니다. 이 삼천리 금수강산은. 저쪽에 저 아프리카는 저쪽에 뭐 저 함을 오염시키놓으면 그냥 맹하게 무기가 있지만, 이게는 기류가 그게 그렇게 안 놔둡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완성시킨 기술을, 이거 가지고 지금 완성시킨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제품을 생산해 갖고 또 팔아먹잖아요. 완성시킬 기술 갖고 여기에서 이 나라에서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이제는 기술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차를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중간에 거를 갖다 소비를 했지. 이건 소비고, 인자는 소비가 아니고, 이 자동차를 갖다 이 완성시킨 거 갖고 자동차를 만들어 갖고 인자 지금 공급하는 건 팔아먹는 겁니다. 이러면 장사꾼이 되는 거거든요. 인자는 소비하고 지금 장사는 틀린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갖고, 장사를 해갖고, 우리가 몇십만을 법니다. 몇십만원을. 벌면은,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 전부 다 다른 데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재료가 엄청난 가지수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것이 전부 다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는데 기름 떼야지. 그러면 또 오염시키지요. 뭐 해야지. 뭐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오네. 들어와갖고 여기서 막 빚어가지고 또 막 떼오고 막 불로 지지고 막 또 이래가지고 이 에너지 소모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또 잘라갖고 막 스카는 문지로 날라가고 뭐 이렇게 또 땅에 또 들어가고 막 여기서 이래갖고 그러면 오염거리는 여기에다가 땅에다 삼천리 금속강산에다 싹 뿌리놓고 이 완제품 만들어갖고 팔아먹고 돈 몇십만원 벌었다고 지금 좋다 그러거든요. 오염이 요 얼만큼 됐느냐. 몇십만원 벌라고. 오염이 수십 배 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인자야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뭐 그냥 요 조금만 이렇게 이야기해도 대충 나오죠. 좀 이게. 이거 정확하게 풀면 데이터 기가 찬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논문이. 이 나라는 이렇게 수출 강대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을 다 이제 완성을 시켰으니까 이 기술이 어디 가서 이것을 만들면 되겠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은 여기 놔두면 돼요. 놔두면 되는데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가 팔아먹지는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CO를 만들어서 사람을 그 지역에 보냅니다. CO 이 사람을 이 기술을 들고 그 CO를 보내. 기술을 가간다고 기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 컴퓨터 이래 보니까는 하나 그 탁 다운받은 게 거기 그냥 있지 왜. 수만 번 다운시켜도 이거 그냥 있어요. 복사거든. 이걸 딱 복사해갖고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에 가면 어디 가느냐. 어디 가면 딱 맞는 거냐면요.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대충만 이렇게 알아요. 요 기술을 딱 가지고 요쪽에 딱 갔는데 가니까 여기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재가 요쪽에 70% 이상이 여기 걸 수급을 해갖고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 이러면 딱 맞게 간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만들어갖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자재를 저쪽에 거 저쪽에 거 저 먼데 걸 이걸 전부 다 끌고 오는데 97%를 갖고 와요. 이거는 틀리게 뭔가를 생산을 하고 틀리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기술을 여기 갖고 딱 하니까 여기는 30%는 자재가 전부 다 이것이 여기서 구입이 다 돼. 이러면 딱 맞는 자리가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중고물 생산을 하면 요 주위에다가 팔면 기가 차게 팔립니다. 이게 공급을 해주면. 왜? 가격이 싸지지. 물류비가 없어지지. 물류가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이거 떨어지지. 사람이 그만큼 또 애먹는 게 중간에 그만큼 없어지지. 뭐가 이 전부 다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떠이 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요 옆에다가 주면은 공급이 엄청나게 수요가 좋아요. 이게 여기 와갖고 비싸진 거는 저기에다 팔면 이게 살 수 있는 행편이 안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건 여기에다 주면 굉장히 이게 공급 수요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러면 이 CO가 갖고 나간 이 기술로 여기서 처리갖고 이거를 지금 이 생산해갖고 공급을 하면 이 사업이 번창하겠어요? 망하겠어요? 이 땅에서 만들려고 이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고 다 완성을 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장사꾼이야. 이거 사업가예요. 왜 사업가냐? 이것이 여기에 가서 이걸 체림으로써 이 사람들은 이 기술을 배우고 앞으로 이걸 전수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일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기술도 배우고 이 사람들이 또 관리하는 원리 능력도 배우고 이것을 이 주위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하는 그것도 전부 다 몸수 배우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런 거, 이 힘을 키워주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게 자동으로 전수할 수 있는 힘을 지금 막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 지역의 복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번창시키는데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참, 우리 70% 이것을 기술을 다 그런 식으로 그게 다 맞게끔 들고만 나가서 사업을 하면은 모두 우리가 우리 씨를 가지고 갖고 기술을 완성을 시켰으니까 그쪽에 가서 사업을 함으로써에 그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고 그 나라들을 번창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서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존경을 받게 되고 그 나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나라들이 다른 데 일거리가 없어갖고 딴 나라들이 막 쫓아가면서 저쪽에 미국에 막 확 쏠리고 유럽에 확 쏠리고 이래갖고 막 먹고 살기 위해갖고 일자리를 찾아갖고 기회 땅이라고 찾아가면서 한 군데로 쏠림 현상을 막게 되고 이 지구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자기 일을 자기 자리에서 하면서 오염시키는 거는 이 지구가 자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 그거는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쪽에 농심에 다 모여 이렇게 놓고 여기서 오줌을 넣어버리면 이거 오염이 엄청나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오염이 돼요. 아니 지 자리에서 다 넣어보니까 저 동구 밖에서 그냥 뭐 정화 없는 데서 넣어도 이게 정화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미국으로 막 전부 다 기회 땅이라고 오라고만 하던 게 너희들이 실패작임을 알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풀어줘도 받아들일 만큼의 난민들 막 들어오는 거 막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이걸 막느라고 난리예요.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오라 했다가 이거 완전히 저것만 자꾸 선진국이 되고 일거리가 많고 저쪽에는 일거리가 없게 만드니까 전부 다 일로 몰리 들어왔고 지금 이거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법은 저거가 만들어 놓고 저거가 막아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이 사회, 이 지금 지구의 문제가 돼요, 이게. 그럼 전부 다 그쪽에 몰려버리면 교육도 안 된 것들이 글로 모여갖고 교육된 자들이 있어야 질서가 맞는데 교육 안 된 자들이 글로 돌아버리면 그쪽에 막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그게가. 그래갖고 막 누역거리가 전부 다 깡패 소굴이고 뒷구멍에 들어가면 막 전부 다 갔다 가면 총으로 땡기 불까봐 숨어 다녀야 되고 막 지금 이 판이 나는 게라. 이게 우리 딸아이 이건 지금 저 외국에 보내려고 해도 겁이 실실 나는 게라. 갔다 가면 어떻게 될까봐 이놈은 게 뭐 잘 지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갈 길을 나도 모르고 가다가 그냥 뭐 옆구리 누가 뭐 갖다 대 뭐 그나마 기급을 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은 이 세상은 딱 한 사람이 변화를 시키고 거기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천보다의 기운을 모아서 이 변화를 시키는 거는 이 수억 명이 모여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1천만 도통구냐면 이 세상은 당장 변화시킵니다. 인류를 변화시키는 데는 많은 인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양이 다 찬 이 사람들이 진로 변화시키는 이렇게만 일어나면 이 사람들만 있으면 인류 변화는 이 사람들이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꿔. 바른 법칙의 책 하나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버린다니까. 우리가 사는 게 좋아지려면 사업가들이 나와야 되고 바른 사업을 해서 하나도 망하지 않아야만 빠른 시간에 우리가 잘 살아집니다. 편법으로 사업을 하는 게 그거는 장사치들이나 편법을 쓰는 거지 사업가는 편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정법으로 정통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코스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서 사업이라는 게 성립이 돼줘야 되는 게라. 사업은 경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안 돼. 경제를 일으키려고 사업하는 게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경제는 스스로 일어나야 이것이 진짜 경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후진국들은 얼마나 필요한 기술인지 그 기술을 우리가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게라. 이 기술을 전수해주기 위해서 똑바른 방법으로 전수를 해주면 우리는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되면서 그 시간 안에는 이 사업으로 번창하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을 개발해주면서 또 번창하고 그 시대가 지나면 거기서 지적인 걸 공급해주면 또 번창하고 우리는 절대로 후퇴될 수가 없는 게라.
완전 지도자로 가는 게 이제부터. 힘 있다고 지도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힘의 논리도 아니고 지식의 시대도 아니고 지혜의 시대가 열린 기라.